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오늘은 나팔꽃 문이나입니다. 나팔꽃이 타고 올라갈 울타리를 그립니다. 울타리 사이에 나팔꽃을 그립니다. 나팔꽃을 그렸다면 꽃받침과 줄기를 그립니다. 꽃받침은 길게 하고 줄기는 가늘게 그려주세요. 이파리를 그립니다. 말아져 있는 줄기도 그리고 이파리도 어울림 있게 그립니다. 꽃수술을 그립니다.
꽃봉오리에 말아진 선을 그립니다. 이번엔 꽃심을 그려주세요. 꽃심은 가운데에 길게 그립니다. 오늘은 유인만 찍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